독창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참 노래 참 좋죠. 네. 네. 참 감사합니다. 자, 오케이. 하나 둘,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당신의 품성이 어떠한 특성을 가진 것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당신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그것부터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그 하늘과 땅의 차이, 생명과 사망의 차이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그 차이를, 그 간격을 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메꿔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바라며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다시 당신의 말씀 속에 나타난 당신의 품성을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당신을 알고자 하오니 저희들 마음속에 당신의 형상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 나누시면서 제기된 무슨 심각한 질문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질문을 하나 들었는데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서 잠깐 공개적으로 답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러한 사랑이시라면 왜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했을 때 그 다윗은 용서를 받고 그 대신 누가 죽었어요? 그 바세바와 사이에 난 아들은 죽었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용서 안 한 거 아니냐, 그렇죠? 죄의 값은 어쨌든 갚은 거 아니냐 다윗이. 그게 무슨 뭐 용서하는 사랑이냐? 이 문제는 제가 요새는 잘 그 얘기를 안 했지만은 옛날에 제가 많이 한 그 설교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늘 푸른 아름다움 그 책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시겠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믿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아무리 용서해봐야 그 용서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사단은 다윗을 꼬셨습니다. 유혹했습니다. 간음하도록 유혹했어요. 그래서 바세바라는 그 여자를 그 당시 한 군인의 아내를 탈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은 죽여버렸어요. 악하죠.
그렇죠. 너무너무 악하죠. 그러고서는 다윗은 모른 척하고 그 군인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가지고 살고 있는데 참 양심의 가책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 모여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얘기를 한다. 뭐 이런 것은 정말 그 선지자로서 다윗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러고서 모든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고 다윗의 하는 행동을 보고 하면은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이 뭐요? 선지자 보고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그 상황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귀신도 점쟁이들에게 뭐요?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점쟁이가 점을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점쟁이에게는 돈을 벌기 위해서 가르쳐 주지만 하나님이 나단에게 가르쳐 줄 때는 무엇을 목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다윗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윗을 정죄해서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은 이미 무엇 속에 빠져 있어요? 죄 속에, 벌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자유를 공부했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준다 하는 것은 우리가 신학적 이론으로서는 확실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할 때는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신학적인 이론에 불과하지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는 그 선택의 자유를 누릴 줄도 뭐예요? 모르고 누릴 염두도 내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형벌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의 자유와 형벌은 완전히 모순되는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의 자유와 형벌이 같이 갈 수 있어요? 없죠. 네가 이것을 선택해도 그건 네 자유다. 이것을 선택해도 저쪽을 선택해도 네 자유다. 그런데 어떻게 형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품성은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품성인데 그게 형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선택의 자유를 일단 줬으면은 뭐는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또한 우리 인간의 논리와 또 상반됩니다. 우리 인간의 논리는 뭐예요? 선택의 자유를 줬으면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나는 책임 뭐예요?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뭐예요? 내가 선택의 자유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뭐예요? 책입니다. 자, 이런 논리입니다. 또 완전히 창조주로서의 논리입니다. 왜? 내가 창조했고 얘는 창조되기도 원한 정도 뭐요? 없는데 내가 했지. 그 다음에 또 내가 해놓고 내가 선택의 자유를 줬지. 그러다가 얘가 잘못 선택했지. 그러면 내 책임이 아니고 무엇이냐? 박수. 네. 네. 그럼 이건 멋지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생각이죠. 네가 잘못했으면 네 선택의 결과는 네가 책임져야지.
그것은 우리로서는 의로운 결론이죠.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하늘과 뭐예요? 땅의 차이, 생명과 사망의 차이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벗어나는 것이 바로 바벨론을 벗어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논리는 그겁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너를 뭐예요? 창조했다. 그것만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모든 책임을 뭐예요? 지셔야 됩니다. 왜? 일방적으로 창조했으니까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창조 자체에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예. 창조 자체 그게 바로 사랑이요. 그러니까 창조해놓고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은 그는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으로서는. 그래서 내가 일방적으로 창조하고 내가 선택의 자유를 줬다. 그런데 너는 잘못 선택했다. 그러면 내가 잘못 선택한 것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그게 뭐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죠. 십자가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이꼬르 뭐예요? 창조입니다. 창조 이꼬르 십자가. 그런 사랑이 아니면 창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랑을 가진 하나님이라야만 창조하십니다. 창조는 정말 사랑 덩어리입니다. 창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뭐요? 벌하리라. 여러 번 나옵니다. 왜? 왜 벌하리라? 너희가 나를 떠났으므로. 선택의 자유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그러면 형벌이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재해석해야 됩니다. 그렇죠? 공의가 재해석돼야 됐듯이 형벌의 의미는 확실히 재해석돼야 됩니다. 그 형벌은 뭐예요? 형벌은 잘못된 선택의 결과 때문에 오는 고통을 형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런 형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형벌, 그러한 고통 속에 죄인이 허우적거릴 때 어떻게 해요? 그 고통, 그 형벌로부터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형벌을 자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벌하였노니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다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책임이죠. 그것을 내 책임으로 돌리겠노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 고생을 내가 너희를 벌하는 것처럼 돌리겠노라. 크아, 멋있잖아요. 정말 멋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신약보다 구약이 뭐예요? 이걸 깨닫고 보면 너무너무 멋있어요. 예. 그 구약을 이 마음에 드리운 수건 때문에 보지 못하니까 좀 쉽게 해놓은 게 신약입니다. 예. 예. 좀 쉽게 해. 예. 예. 너희는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벌한다고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형벌로부터 구원하리라. 그렇죠? 바로 이렇게 풀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품성을 잘 아는 사람이고
다윗은 절대로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울을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은 다윗은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는 뭐요?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래 참았습니다. 다윗의 품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납니다. 요압이라는 다윗에게 혁혁한 공을 세운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사실 군대 장관의 도움이 없이 왕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왕이 왕 혼자서 왕 할 수가 없잖아요. 다윗의 가장 중요한 뭐예요? 그 망료 중에 요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볼 때 이 요압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요압은 뭐예요?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이며 저 요압 없이는 뭐예요? 전쟁도 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요압 없이는 왕국이 유지될 수 없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요압이 더 중요해. 그런데 이 요압이 다윗을 많이 무시합니다. 아시겠어요? 다윗의 허락도 없이 다윗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막 죽여요. 그런데 다윗은 꼼짝을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요압은 다윗이 나이 많아지면서 이스보셋이라는 다윗의 그 엉뚱한 아들이 있습니다. 솔로몬 말고. 그 아들을 세워서 왕을 세우고 자기가 계속 뭐예요? 권력을 잡을 그런 음모를 꾸민단 말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요압을 계속 뭐예요? 계속 살려둡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죽을 때 뭐라 그래요? 솔로몬 자기 아들 보고 요압은 절대로 살 수 없다. 그것을 그냥 죽여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요압은 끝끝내 뭐예요? 생명을 거부했다.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끝내 죽기를 뭐예요? 선택했다. 그렇게 다윗이 인내하고 오래 참고 평생 동안 데리고 있었어. 혹시 뭐예요? 회개할까 봐. 그러나 드디어 왕권마저도 뭐예요? 넘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사망을 선택했다. 솔로몬 왕에게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다 이렇게 거꾸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품성을 잘 알죠. 그 선택했으니까 사단이 그 사형을 하도록 버려둘 수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것은 살아있는 그게 이제 성경은 좀 더 크게 보면은 이게 하나님 예를 들어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요. 이제 그다음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 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결국은 이제 다윗이 왕이었을 때와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이것은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이고 솔로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서 나타나는 것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압이 정면으로 대적하니까 대적하는 것은 사망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 시대에는 요압이 대놓고 대적하지는 않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것은 다윗이 볼 때 솔로몬에 대해서는 완전한 대적이니까 그렇잖아. 그렇으니까 그것은 결국은 공의에 의하여 요압이 사망을 선택했으니까 공의에 의하여 심판받는 것의 하나의 상징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잘 압니다. 아,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의 죄를 지적을 했을 때, 참 여러분 그 이 선지자로서 왕의 죄를 하나님이 말씀해준 대로 지적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예. 왜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 말입니다. 그거를 지적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 걔 누구 없느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이 선지자의 용기죠, 그게. 예. 죽음을 각오하고 당신이 가능을 했소. 하고 이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자리에서 수긍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냐? 그냥 아들이 죽을 거라 안 그럽니다. 예. 하나님의 원수가, 예. 사단이 뭐예요? 이의를 제기합니다. 예. 거기 이제 나옵니다. 그렇죠? 회방한다 그래요. 그거 나오죠? 예. 이의를 제기합니다. 무슨 이의를 제기해요? 사단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요. 다윗이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지 안 들이는지 뭐요? 당신이 첫째 사단의 그 의인은 이겁니다. 가늠한 자는 돌로 치라 그래놓고 왜 용서하느냐? 여러분이 예수라면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항의합니다. 대답할 수 있지요. 대답할 수 있지요. 왜? 그 죄의 값은 뭐예요? 내가 갚겠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윗의 죄의 싹쓴 사망이라는 그 사망은 내가 갚겠다. 그러면 사단은 그 이의는 항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항의는 뭐예요? 다윗이 그것을 뭐요?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이제 그걸 안 받아들이는데도 용서할 수는 뭐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한번 보자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고 하면은 그 다윗과 그 가늠한 여자 바세바 사이에서 난 그 아들이 뭐요? 아들이 병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병들게 하지 않죠. 그 아들이 딱 병들었을 때 다윗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하. 그것도 나단 선지자가 이미 얘기했습니다. 아하, 사단이 이렇게 회방해서 결국 내 아들이 죽게 되는구나. 그래도 다윗은 금식하고 하나님께 어쨌든 뭐요? 아들이 죽지 않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단이 요구하는 요구는 어떻게 보면 정당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항상 그 죄 때문에 지은 죄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우리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해요? 테스트 당합니다. 심각한 테스트 당해요. 그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다면 왜 이런 일이 나나? 아닙니다. 용서를 해 줬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뭐요?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는 테스트를 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예, 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단이 그것을 시험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독재적으로 금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허락해야 공입니다. 나타내 봐야 되니까 그건 옳은 말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죽죠. 죽자 말자 다윗은 더 이상 뭐예요? 왜 아이가 죽었는지를 다 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만약 다윗이 그 자리에서 아이고 이 새끼야 결국 이 애비 때문에 네가 죽는구나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완전히 실패입니다. 다윗에게는 십자가가 없는 겁니다. 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이 차원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탁 일어나서 목욕하고 머리 감고 머리 기름 바르고 새 옷 가져오라 그래서 뭐요? 입고 이 뉴 스타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과거를 털고 아, 내 아들은 뭐요? 내가 가서 하늘나라에서 만나리라.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으나 그는 나에게로 뭐요?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탁 그러면서 내가 만날 것이다 하고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깨끗이 청산하고 뉴스타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위대한 얘기죠. 위대한 얘기죠. 네. 위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이 선택의 자유를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선택의 자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조건적으로 하는 것도 공의가 뭐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뭐요? 제한적으로 하는 것도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상대적으로 착한 놈은 착하게 그것도 공의가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하는 것도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지었다고 해서 무례히 행하는 것도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빗대내는 것도 공의가 아닙니다. 예. 예.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실망하는 것도 공의가 아닙니다. 참 하나님 사랑 힘들죠. 예. 예. 그게 공의요. 참 공의 멋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래요. 제가 들은 얘긴데 이상구 박사는 사랑 공의 비율을 9대 1로 하는데 나는 5대 5로 한다 그러더래요. 그거는 그 잘못 오해된 공의, 그렇죠? 라고 하면은, 저는 9대 1도 아닙니다. 저는 뭐예요? 그 10대 빵이에요.
그러나 진짜 공의를 하면 10대 10이죠. 이쪽도 10이고 저쪽도 10이라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이제? 예. 그래서 공의와 사랑을 대칭시키지 마십시오. 예. 공의 사랑 이론론을 여러분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 우리가 신명기 30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자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괜찮은 거 안겨도 돼요. 안겨도 돼요. 자, 들어가시게. 됐다. 바로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그러니까 복이 생명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망과 뭐요?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선택의 자유를 주었나니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게 나는 너에게 복만 주노니 이런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다른 것을 선택할 여지도 뭐요? 없다 그런 게 아니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말이다 말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주로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요? 주로 어떻게 해석해요? 복도 주고 사망도 주고. 내가 이제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너가 앞에 딱 놔놨는데. 착함은 뭐요? 복줄 끼고 까불면 뭐요? 화를 내릴 것이다. 이제 이런 완전히 독이 완전히 민주적인 것을 완전히 독재적으로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요? 인자가 나타난 것을 무엇으로 보는 거요? 의미로 보는 거요. 의미. 예.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뭐요?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만 봤을 때는 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인자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도 지키는 바 되리라. 지키는 바 되리란 말이 무슨 말이야? 예. 로마서 11장 22절을 제가 다시 하는 거예요. 지키는 바 되리라가 뭐예요? 그러니까 의미만 보는 자는 지키는 바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찍어서 던지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만 보면 그렇지. 너는 결국은
사망을 선택하여 생명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네가 선택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책임지시기 위하여 뭐요? 지키는 바 되리라. 자, 멋있습니다. 보세요. 그렇죠?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놓고선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속으로. 부디 뭐요? 생명을 선택하거라. 그 말이 따라서 나오잖아요. 보세요. 네. 하나님 속으로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가면은 모세가 어떻게 이 구약 성경을 쓸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은 왜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쓰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막 글자 하나하나 불러주는 게 뭐예요?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알잖아요. 왜? 모세가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뭐예요? 배워서 알았거든. 그리고 시내산에 가서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멋진 분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 두었다. 너에게 선택의 자유를 네 앞에 두었나니 하는 말은 선택의 자유를 뭐요? 너에게 주었나니 이 말이죠. 주었나니. 그 다음에 당연히 좋은 선택을 하라는 부탁을 하시겠죠. 그렇죠?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생명을 선택하라 하는 것이라. 그 말이죠. 그렇죠? 그리하면 그 올바른 선택을 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를 자꾸 조건부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조건부. 그러니까 조건부라는 건 뭐예요? 네가 내 말을 듣는다면 내가 복을 줄 것이며. 이게 조건부요.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를 얘기하다 보면 이게 마치 조건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봐라, 조건 아니가. 조건.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도 무엇으로 준다? 조건적으로 준다. 그거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벌써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그 자체만도 은혜야.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경우 우리가 형벌에 빠졌을 때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해내 주시는 것도 뭐예요? 은혜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다시 선택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거를 독재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그렇죠? 예. 네가 순순히 내 말 잘 들으면은 내가 너를 잘 봐줄 것이고 그건 뭐예요? 강제 아닙니까? 강제. 순순히 내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내가 너를 골로 보낼 것이다. 강제죠. 그건 선택의 자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철저히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품성 안에서 이해하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우리 오늘까지도 구약 성경을 볼 때 수건이 우리의 마음을 덮었는데 그 수건은 어디에서 없어지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리라 그랬잖아요. 박수. 예. 예. 그렇게 시켜요. 막 구약 신약이고 막 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예. 기똥차게 동일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뭐요?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느니 너희가 반드시 뭐요? 망할 것이라. 이 망할 것이란 말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를 망가뜨리리라 너무 새끼들 이렇게 된다. 근데 우리 이때까지 성경을 전부 그런 식으로 해석했죠. 그렇죠? 네. 반드시 너희가 망할 것이라. 네가 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는 정녕코 뭐요? 죽을 것이다. 다 같은 말입니다. 선택의 자유를 의미하는 얘기.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19절에서 선택을 분명하게 합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뭐요? 생명을 뭐요? 택하고 택해라. 부디 택해라. 부디 내가 말하는 쪽을 생명을 선택했다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거기에 부종하라. 그는 뭐요? 그는 너의 생명이시오.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네가 거하리라. 그렇게 돼 있죠. 택하고라는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이 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제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택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왔던 하나님은 의미로운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돼! 선택이 잘 안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택하고 자체를 어떻게 읽어요?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읽어버린단 말입니다. 왜 우리는 선택의 자유를 누리지 않고 않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를 주는 말도 강제적으로 들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강제적으로.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도 뭐예요? 그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지키라 이거는 강제지만은 keep. 내가 너에게 준다. 받기를 선택하기 바란다. 이거죠. 예. 네. 받아달라. 이거죠. 선택해달라. 이거죠. 그래서 keep. Keep it holy. 네. 준다. 네. 받아달라. 이거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이렇게 되면은 성경 시스템이 많이 바뀝니다. 형벌 시스템도 어떻게 해요? 형벌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자연히 바뀌어버리죠. 그렇죠?
심판이 뭐냐고 하는 것도 바뀝니다. 모든 것이 절대적인 사랑 속에서 재해석이 돼버리는 거죠. 이럴 때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살아나는 겁니다. 와, 멋있는, 너무너무 멋있는. 네, 네. 이런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얘기나 구약 성경에 있는 얘기나 다 이것을 나타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여러분, 실질적으로 한번 여러분이 아는 얘기 중에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양보하죠. 그렇죠? 선택의 자유를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양보합니까? 잘 아는 얘기인데. 누구나 잘 아는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원해요? 왕 달라 그러잖아요. 왕.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그 왕 달라고 하는 것이 큰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겠어요? 왕 달라는 것이 무슨 죄예요? 왜 죄입니까? 왜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렇죠. 그 당시 이스라엘의 통치 시스템하고 이방 나라의 통치 시스템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방 나라의 통치 시스템은 독재 시스템. 그렇죠? 그러니까 왕의 말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이야. 그리고 법이야. 그렇죠. 그 시스템을 바꿔달라는 게 죄요, 안 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의 자유를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예. 왕 시킨 대로만 하면 잘 됩니다. 예. 뭐 갖다 바치란 뭐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막 설득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왕을 하면 말이야, 저 이방인처럼 종이 되고, 농사 실컷 지어서 갖다 실컷 바쳐야 되고, 왕 만들어 놓으면 말이야, 식구들 말이야, 막, 너네 가서 궁전 짓고, 너희들 또 세금 갖다 바쳐야 되고 말이야. 그래도 왕 달라는 게, 죄지 이게 뭐예요? 심각한 죄요. 뉴스타트 식으로 하면 환자 차원에서 그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왕을 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사를 달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꼼짝 못하고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돈 달라고 그러면 뭐예요? 갖다 주고. 우리에게는 선택이 없고 모든 선택은 뭐예요? 의사가 하게. 이런 시스템이 죄의 시스템. 사망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시스템에서 사망의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데 그게 심각한 죄 아닙니까? 막대한 죄요. 사무엘이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해줘라. 왜? 그게 선택 아니에요.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어떠할지를 하나님께서는 뭐요? 다 아시고 그 완전히 잘못된 선택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박수. 네. 우리는 그런 얘기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보고 감동을 받아야지. 안 된다 켜놓고 와 해주노 뭐 이래서 하면은 예. 우리 맨날 성경을 그렇게 따진대 그렇게 예?
예.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고도 인정하는 게 참 힘들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나 그걸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나 더 크게 나가면은 더 크게 나가면 하나님이 생명과 나무와 사망의 나무를 뭐요? 에덴의 동산에 두는 거나 마찬가지죠. 똑같은 얘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인간이 사망의 열매를 따먹을 것을 뭐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나올 것도 아시면서도 선택의 자유는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야. 그 공의 때문에 자기 아들이 왜요? 희생당하는 것이요. 그래서 창세 전에 이미 뭐예요? 창세하시기 전에 그 창조의 결과를 이미 뭐예요? 아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까? 그렇다면 궁극적인 목표는 끝났습니다. 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나 천국을 살아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에덴의 동산에서는 창조를 하시고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를 시작하시고서는 에덴 동산 창조는 반드시 부작용을 뭐요? 가지고 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았습니다. 왜? 에덴 동산 창조 이전에 이미 하늘에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천사들 사회에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창조의 부작용. 창조의 부작용이라는 것은 무엇의 부작용이에요? 선택의 자유에 대한 부작용입니다. 예. 네. 선택의 자유. 이건 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에요. 그렇죠? 선택의 자유 때문에 오는 부작용. 그리고 하나님의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데 대한 반기. 그것은 결국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데 대한 반기는 무엇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사실상 같아요. 루스벨이 그렇습니다. 난 당신의 품성, 그 무조건 계속 용서하고 그거 난 안 됩니다. 뭐 조건이 하나도 없고 보니까 끝까지 용서하고 인내하고 이거는 저는 못합니다. 했을 때 루스벨은 실제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을 포기한 겁니까? 선택의 자유를 포기한 겁니다. 루스벨 자신이. 네. 루스벨 자신이. 네. 왜? 루스벨 자신은 무슨 생각이었냐 하면은 내가 통치를 만약 한다면 선택의 자유를 줘서는 뭐예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루스벨은 자기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고 있었지만은 그 잘못된 선택의 자유의 결과로 선택의 자유를 뭐예요?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참 이거 희한한 얘기죠. 그렇죠? 깊은 얘기입니다. 참 재밌는 얘기예요, 이거. 예. 우주 속에 숨겨진 아주 깊은 얘기입니다, 이거.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죠? 확실히 부작용이 생긴다. 창조를 하면 부작용이 뭐예요? 생긴다. 그 지금 부작용을 겪고 있는 과정입니다. 또 하나님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이 부작용을 어떻게 해요? 마무리하시는 과정입니다. 이 부작용이 마무리가 되면 그제서야
완전한 피조물이 나옵니다. 완전한 피조물이란 뭐예요? 올바른 선택만을 하는. 그렇죠. 올바른 선택만을 하는 피조물. 죄를 더 이상 뭐예요? 안 짓는 피조물. 잘못된 선택을 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잘못된 선택을 안 할 피조물. 혼나서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내가 형벌 속에 있을 때 그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해요? 내가 체험을 해봤어. 그래서 구원을 받아본 그 체험 때문에 다시는 잘못된 선택을 아무리 선택의 자유를 줘놔서도 내가 자발적으로 다시는 그 선택을 뭐예요? 안 할 수 있는 자유 속에서 죄 안 질 수 있는 것이 완전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네. 얼마나 멋있어요. 이거는 이상주의 중에 최고 이상주의요. The utmost idealism입니다. 네. 멋지죠. 네. 막 신나는 거죠, 이거 막 깨달아. 예, 이거 빙빙 돌리는 거죠. 우리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싶은 어? 그런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그 끝까지 다 아시고 그 완전을 향해서 지금 결합하실 수밖에. 그렇죠, 그렇죠. 그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을 저는 창조의 완성이라 부릅니다. 창조의 완성. 지금 현재는 창조의 뭐요? 미완성입니다. 미완성이고 창조의 완성 단계를 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창조의 창조의 최종 완성을 보여준 책입니다. 아시겠어요? 창조의 최종 완성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멋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최종 완성 한번 보여드릴까요? 계시록 21장, 22장 여러분이 공부하면 이게 이제 완성된 창조의 모습이 쫙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 할 수는 없고 20장 자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노릇을 해요? 왕노릇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창조의 완성입니다. 22장 5절이 20장 6절부터 봅시다. 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뭐요? 왕노릇하리라. 이건 이제 천년 동안의 얘기고 22장 여기도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있고 그다음 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십니다. 저희가 뭐요? 예, 천년 동안이 아니죠. 그렇죠? 예, 이게 끝났을 땐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 무슨 말이요? 이거를 여러분 세속적으로 이해하면 아주 큰일 납니다. 세속적인 이해는 뭐예요? 야, 나 고생 끝에 드디어 왕 하는구나. 아, 기분 좋다.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은 뭐예요? 아, 양호 이리 와. 재숙이 노래 한마디 해볼래? 이제 이런 거. 이제 이 왕 아닙니다. 성경의 왕은 뭐가 왕이요? 섬기는 분이 왕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세세토록 이 온 우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왜 우리가 우주를 섬길 수 있어요? 왜? 왜 그게 가능해져요? 완성을 이루었습니다. 만왕의 왕의 섬김을 받아 본 사람만이 아까 여기서 누구 그런데? 하나님의 품성을 그렇죠.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만큼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겪어서 체험적으로 예. 알게 된 사람들이 이 우주에 이 지구상에서 살았던 사람들 밖에는 있을 수가 뭐요? 없어. 박수. 네. 네. 저 다른 데는요, 제가 안 들어와 가지고 몰라. 고생도 하도 해본 일도 없고. 몰라요. 모르고 뭐만 보고 있어요. 이 지구상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암 걸리면서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뭐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보면서 공부하고 우리는 뭐요? 당하면서 해요. 아시겠어요? 저 사람은 간접 책임이 체험이죠. 우리는 뭐요? 직접 체험. 누가 실력이 있겠어? 암 걸린 사람이 좀 더 실력이 있는. 그렇지. 그러니까 암쟁이들이 복 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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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괜찮아요. 저는 암 걸려봤기 때문에 괜찮아요. 꿈속에서 걸려봤고, 꿈속에 내가 아, 그래도 상당히 가깝더라고. 그래도 하늘이 캄캄하더라고. 생시에 캄캄한 거야, 꿈속에서 캄캄 같은 거지. 아니지. 아니야. 생시에 걸린 것도 이것도 일장춘몽이라 그러니 같은 거요. 그리고 저 나도 내시경해서 암 검사를 뭐요 해봤으니까 암 이게 틀림없이 암에 걸렸다고 내가 추정을 했어요. 왜 내시경을 안 해요? 내시경을 안 뉴스타트 하는데 내시경 안 하다니 이거 무슨 말이요? 아이고, 천만의 말씀. 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꼬박 2주를 2주를 아무 하나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어? 들어갔다 그러면 뭐예요? 나와버리는데 이게 맥히지 않고 이럴 수는 없어. 나는 한 얹혔으니까, 체했으니까 길게 가도 뭐예요? 2, 3일이면 막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아닌 거야. 4일째, 5일째, 6일째, 7, 8, 9 이렇게 하니까 겁나더라고요. 어? 겁나더라고. 또 저도 경험했어요. 진짜 겁나더라고. 그래서 그럼 병명을 알아야 내가 뭐에 걸렸다는 것 좀 알아야지. 예? 안 걸리는 사람이잖아. 병 안 걸리는 사람. 아하, 그것도 오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 이상구 박사는 암에 걸릴 가능성이 더 많아요. 왜? 사단에 뭐니까? 표정. 이 녀석은 어쨌든지 좀 꺾어놔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아, 이상구 박사 뭐 뉴 스타트 잘하고 건강했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근데 뭐 결국 뭐예요? 별 볼 일 없는 거구나. 해가지고 진리로부터 많이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도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살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네. 아시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를 확고하게 믿고 계시기 때문에 시험에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시험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사단이 내한테 암을 주면은 나는 정신을 금방 뭐예요? 차릴 것이다. 그 모습을 또 보여줘서 더 큰 감화가 될 수도 있으니까 사단이 고민인 거죠. 네, 고민인 거죠. 네, 이럴 수도 없고 네. 사단이 지금 꼼꼼히 뭐 생각 중일 거예요. 지금. 그러나 만약 사단이 결심을 하고 이것은 제가 상당히 건방진 얘기입니다. 솔직히 저를 뭐 굉장히 뭐요 거룩한 사람이라 치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은 사실 누가 들으면 좀 안 좋은 얘기입니다만은 맞다 저기 앞에서는 뭐 그래서. 그래서 일단 사단이 좋다. 암을 주는 쪽으로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청구를, 그걸 청구라 그러잖아요. 청구. 하나님이 청구하거든요. 사단이 청구한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단아 베드로야 베드로야 시몬아 사단이 너를 뭐요? 청구하였노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베드로가 시험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인정해야 됩니다. 왜? 뚜껑은 열어봐야 하니까. 이상구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는 사단의 예상대로 넘어져 버릴 거냐? 그러면 더 굳건하게 뭐요? 다시 설 것이냐? 그거를 사단은 지금 맨날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미완성이고 완성 단계를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 모든 거민들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간접 체험자들은 흔들릴 가능성이 조금은 뭐예요? 있어요. 그러면 누가 파견되게? 예. 예. 또 이 뉴스타트 팀이 파견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파견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 하나님이 그럴 겁니다. 저기서 지금 문제가 조금 발생했는데 그 고문단 어디 있어? 탁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어요?
문영수 씨 보내죠. 그 저쪽에는 문영수 네가 가고 저기는 신건이가 좀 가봐. 먼저 이제 가서 어떻게 해요? 가서 좀 도와줘. 우리는 영원히 뭐예요? 그러한 봉사하는 왕노릇을 할 겁니다. 네. 네. 이것이 창조의 완성. 그 완성을 우리는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힘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진심 주야 십자가 위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창조라는 말은 너무나 위대한 말입니다. 창조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창조를 시작하셨고
지금 창조를 완성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피 흘리시며 완성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선택을 하면서 싸워나가면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욕심과 자존심 주님 극복할 수 있도록, 자존심에 의한 선택을 하지 말게 하옵시고 내 욕심을 위한 선택을 하지 말게 하옵시고 주님을 믿지 못하여 내가 의심하는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 오직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나눔의 시간이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 어제 그 팀들 괜찮으셨어요? 좀 바꿀까요? 멤버를 좀 교체할까요? 예? 예? 예, 매일매일 바꾸면 좋겠죠. 그래야 또 그 대화도 또 다른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1조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비슷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1조 김수연, 송희경, 양문희, 이석호, 정한을, 그리고 문영수 회장님이 저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조 불러드립니다.